예, 안녕하세요. 가공대 뇌신경수 운영자 가공대입니다. 오늘은 지금 한창 수학 계절인 살구에 대해서 효능 6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살구가 아주 노랗게 아주 맛있게 잘 익어 있는데요. 이 살구는 단맛과 신맛을 동시에 내는 그러한 하나의 이제 열매 과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섯 가지 이 놀라운 효능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살구에는 암 세포를 증식을 하는 그런 억제 효과가 아주 커서 우리 몸속에 이 살구를 먹게 되면은 혹시나 모를 암 세포가 자라지 못하고 억제를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당뇨병이 있는 이 환자분들에게 혈당을 그 조절해 주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당뇨를 가진 환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과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가서는 우리가 각종 뭐 스트레스나 또 음주를 통해서 이 피로가 가득 쌓여 있는 우리의 간을 해독을 시켜주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네 번째에 가서는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이 방어를 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살구는 꼭 이 수확의 계절인 지금 많이 드셔주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력 체계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가서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인체 내에 세포가 빨리 노화가 되지 않게끔 노화를 억제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우리 세포가 빨리 늙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살구를 많이 드심으로써 노화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이 살구실을 볶아서 분말을 낸다거나 또 살구실을 기름을 짜서 드시게 되면 우리 인체에 기관지가 좋지 않다거나 또 천식 증세가 있는 분이라거나 가래가 많이 끓는 분들이 이 살구실을 분말을 내어서 또 기름을 짜서 복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기관지, 천식, 기침, 가래에 아주 좋은 효능을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작용이 또 있는데 이 부작용은 뭐냐 하면 살구실을 생으로 만약에 드셨을 경우에는 살구시에 독이 있어서 피부 발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를 앓는 분들은 살구시를 생으로는 절대 드시지 말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놀라운 살구 효능 6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